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질병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신정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주제는 반려동물과 질병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 가운데 제가 반려동물과 질병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진로입니다. 제가 IT 과정이기는 하지만 자율동아리로 유기견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 만큼 수의학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둘을 융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매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가 합쳐진 펫팸족,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에 관련된 그 성장세를 반영한 펫코노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약 4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소리이며 그 수는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일 큰 이유인데요. 제 반려견 쫑이입니다. 제가 수의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 또한, 수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또한 쫑이 때문인데요. 제가 쫑이를 기르면서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앱을 개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반려동물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은 아직 무지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 불능으로 인하여 쉽게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조금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 애가 염증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우리 애가 사실 연골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궁 축농증이라더라, 뾰루지가 났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냐, 코색이 변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냐, 우리 애가 토를 했는데 병원까지 가야 되냐, 위급한 것이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것처럼 반려동물의 건강을 걱정하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반려동물과의 의사소통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 앱이 자가진단과 응급처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기는 하지만 평소 수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용자가 빈번하게 반려동물의 질병을 섣불리 진단하도록 만들어진 앱이 아님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환경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으며 자바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개발하고 있는 그 환경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세 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메뉴인 질병 메뉴, 가까운 동물병원 메뉴, 커뮤니케이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메뉴인 질병 메뉴는 많은 질병 목록들과 함께 관련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질병 목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세한 질병 증상, 그리고 관련 사진, 질병명, 간단한 응급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 메뉴는 구글 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 내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최단 시간, 최단 거리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메뉴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끼리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뉴인데요. 페이스북 연동을 통해서 더욱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 반려동물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처음 기르는 사람들도 이 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많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앱 개발과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를 준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쪽이